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칼빈이나 루터는 개신교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이 교회 개혁을 또는 이 중세를 바꾸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적인 고민과 더불어서 자기들이 처해 있던 그 지역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농민들, 그 고통받는 그야말로 성도들의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거든요. 과연 그러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 한국 사회 안에 그 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가 볼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보면 아마 칼빈이나 루터가 왔으면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예배당 바깥으로 아마 다니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 구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건 쇼생크 탈출한 사람을 다시 감옥 안으로 집어넣는 꼴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 체계 가지고서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체계는 이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지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걸 알고 뛰쳐나간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그분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내라고 격려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돼요. 대형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좋은 시스템. 또그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기존 교육에도 또 우리가 공교육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을 대안교육에서 찾는 것처럼 이제 작은 교회들이 할수 있는 또 영역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면에서 이제 네트워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 그물망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잘 갖춰지면 상당히 또 하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개성 있는 교육과 또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또 만들어지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여기가 저희가 도서관으로 만든 게요. 3층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와 우리 도서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자. 그래서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목사님하고 그런 인사도 나누고요. 서로 아주 좋은 협력 관계로 있어요. 저희가 뭐, 일단은 세월호, 그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는 방법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움직인 것들이 있고요. 또 목회자들이, 이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광화문에 천막 카페라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과 성도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 같이 가서 섬기고 있고요. 이제 또 너무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적인 운동으로 이제 작은 교회들이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은 교회 박람회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매년 함께 열고 있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을 봐도 보면은 그들이 교회를 개혁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회를 개혁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사회를 개혁하는 게 무슨 거대 담론이나 뭐이 세상을 정말 바꾸겠다는 위대한 어떤 포부가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신앙의 자리에서 자기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유럽을 바꾸시는 도구로 쓰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뭐, 큰 거대 담론으로 투쟁하고 싸우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이웃의 문제고 또 우리 교우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부를 향한 어떠한 목소리이지만 동시에는 우리 시대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몸부림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또 사회를 바꿀 것이고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는 믿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저는 종교개혁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모토와 그리고 강조점이 있었는데요. 가장 제가 꿈꾸고 바라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교회보다 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복음서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 안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고, 교회는 그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샘플, 이정표, 표지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자꾸 드러내는 거는 이제 본질을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리는 어디냐면 어떤 종교적인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가 소명을 받고 일하는 직장, 우리의 일터,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을 발휘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이 모두의 즐거움으로 바꾸는 그 일과 노동과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자리가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